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우리 후임들 저한테 이학은 받으신 분 계시죠? 농분. 사인경 농분인데요. 11cm고요. 높이 사이즈 16cm가 조금 못 되는 그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부분이, 엉덩이 부분이 빵빵해가지고서, 참 쓸모가 많은 그런 부분이죠, 농분. 제가 이게 핑크 엘프예요. 핑크 엘프인데 우리 봄에 농장 갔을 때 사장님께서 요거는 안 팔아요 하면서 사장님들 다른 사장님들 안 주신 것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제 거 구독을 하신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농장 사장님이 구독을 해주신다 그래서.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아이를 지금 잘 갖고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잘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서야 분갈이를 해줍니다. 사장님한테 팔라고 달라고 해서 가져왔던 아이, 이제 선물처럼 가진 아이. 근데 사장님들도 예쁜 거는 이제 보여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사장님들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염치 없이. 근데 좀 달라서도 제가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날은 얘가 너무 예뻤어요. 이뻐. 여기다 심으면 약간 꽃병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서 원래는 처음에요 얘를 사각분해 식재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각분해다가 아까 직사각분이야. 근데 너무 클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약간 핑크프리티하고 닮았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우쭐았어요. 여름이라서 계속 지금 너무 뜨거워서요. 지금은 5시 반인데요. 습도가 50%고요. 지금 여기 하우스 2층 차광 해놓고 31도입니다. 31도면은 제가 서 있는 자리가 31도면은요. 여기 선풍기 다 틀어져 있고 저 온도계는 약간 바람을 쐴 수 있는 곳에 있거든요. 이제 저쪽으로는 한 33도에서 34도일 거예요. 이 시간에. 진짜 너무 더워요. 밤에도 뜨겁고 밤에 뜨거워서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여기는. 많이 먹어버렸네. 아우 너무 늙었네. 너무 나이가 드셨어요. 지금 어떡할까. 이거를 어디 보자. 여기는 이거 살짝 잘라볼까요? 아 뿌리는 살아있네요. 이 뿌리가 괜찮네. 요 뿌리가 괜찮습니다. 굳이 자를 필요가 없는데 잘랐네요. 그래도 한번 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냥 아예 뿌리를 새로 받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진짜 봄에 갖다 놓고 이제서야 얘가 저희가 판매 영상 나갈 때 땡글땡글 할 때 정말 이쁠 때 땡글땡글 할 때 나갔거든요. 완전 땡글땡글. 약간 핑크프리티하고는 약간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동글동글하니 처음에는 얘가 핑크프리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닮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떼굴떼굴해지면서 짧아지면서 약간의 조금 팅커벨하고 비슷한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디 보자. 너를 다 잘랐으니까 여기다 밀어 넣어야 되겠지? 잘 한번 밀어 넣어 볼까? 아이고 하나씩 심으려다가요 제가 지금 합식을 하는 거예요. 이 화분이 약간 큰 관계로 화분이 조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게 화분이 상당히 커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놓고 수영을 한번 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안 예쁘면은 못 심어요. 내 맘에 안 들면 또 못 심어요. 제 맘에 들어야 심죠? 자, 심어보자. 아, 너무 늦었네. 조금 작은데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이 화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볼까? 수영도 안 예쁘고. 예쁜 수영을 얘가 망가뜨리네. 이렇게 하나씩 놓을까?
그렇군요. 그러면 좀 작은 걸 써볼까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제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화분을 활용해 볼 거예요. 여기는 D공방불. 자, 이 D공방불에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넣어줄까요? 어, 이것도 괜찮네요. 역시 작은 분이 더 괜찮네. 하나는 애음. 공구로 다 나오네. 잠깐만, 그러면. 낮은 것도 괜찮나? 요건 낮은 분. 여기를 잘라야지. 맞춰 자르자, 너. 낮은 분. 낮은 분도 볼 때가 있네. 아이고, 이게 괜찮겠네. 여기다 넣어볼까요? 참, 화분 총출동이네. 이렇다니까요. 그냥, 분갈이를 하나 하려면은요, 그냥 이래 맞춰보고, 저래 맞춰보고, 이제. 자, 여기는 이제 구멍만 이렇게 메꿔놓고요. 뭐, 다 넣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래야 밑에도 지금 수영이, 지금 봤을 때, 이 수영도 예쁘고 저 수영도 예쁘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예쁘거든요. 지금 밑에 수영을 좀 쳐다보고요.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봐. 이렇게 들어갈까? 이야, 바쁘다. 목대도 봐야 되고. 조금 납작한 화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화분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요거는 프로방스 분 이제 전에 또 진짜 짝이 없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고객님들께는 정말 소개 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섯 개, 네 개 그런 짝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영상 속에 나간 애들은 또 예쁜 애가 나갔기 때문에 또 요런 아이들은 또 그렇고요. 다음에 또 제가 프로방스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긴 하는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장님이 이게 그때 마지막이라고 그때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볼게요. 이렇게 괜찮나? 그래, 낮은 화분도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합식이긴 한데 합식이면 어때요? 예쁘면 되지. 잘 키워야지. 오히려 이런 낮은 화분들이 물도 마름도 좋고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조금 넓은 분들이 입구 사이즈가 좀 넓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뭐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러시면은 요렇게 요런 넓은 분들이 바유긴도 잘 살게 돼요. 여기도 요런 데다 진짜 뭔 너 하나 심어놔도 예쁘겠네. 외두자리도 참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어머 미안하다 이게 넌 흙만 채워놓고 어떡하니 집도 못 찾아주고 너는 뭘 하나 식재를 해줄까 내가.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수련 철화를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는 그냥 마저 수련 철화를 한번 심어 볼까요? 수련 철화제도 지금 몇 날 며칠 들구만 당입니다. 수련 철화가 수련이 색깔이 엄청 예쁘게 변하는 애인데 우리 수련 갖고 계신 분들은 얘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아시거든요. 근데 수련 철화가 지금 이렇게 리모트 내것도 아니고 펑펑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전에 시집을 못 갔어요. 이 아이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얘도 아주 핑크색의 여왕이죠. 핑크 여왕. 자, 얘는 좀 살이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엽 떼실 때도 하엽이 바짝 마른 후에 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렇게 살살 달래서 잘 떼셔야 돼요. 얘가 좀 살이 찢어져요. 그런 쪽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말란 거여서 제가 이렇게 착 이렇게 착 지금 잡아대면서 달래면서 떼고 있죠. 이걸 달래면서 떼고 있습니다. 찢어지지 말아라. 아무래도 철화는 한번 상처가 입으면은요 그 잘라내는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서 잘라도 그 다음날 보면 또 번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철화가 아프면은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진짜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철화가 한 번씩 무너지면은요,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고객님들은? 저는요,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요.
왜 이렇게 철화가 안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철화를 못 키웠을까? 쟤를 왜 못 키웠을까? 이렇게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여기다 이제 흙을 좀 묻어주고요. 이렇게 하고 볼게요. 어, 여기 세월도 하나 달렸네. 얘가 지금 물이 없어요. 근데 요런 컨디션 받아보시는 게 참 좋으세요,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제가 그 화분을 시키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화산석이 뜨겁지도 않고. 얘는 또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신고는 싶은데. 쟤하고 세트는 해줘. 너무 웃기죠, 지금? 얘는 여기랑 안 어울려. 쟤는 저기랑 안 어울려. 막 지금 혼자 그러고 있어요. 아, 나 정말. 이러다가 이제 안 어울리면 분명히 또 뽑습니다, 저는. 이제 뽑아서 또 지금 주변에 있는 마땅한 화분을 찾아서 지금 갖다 놓긴 했는데, 얘가 왜 안 어울리냐고 하냐면요, 제가. 얘가 계속 이제 철화는 그 자리에서 몸을 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이하분화가 도로 심을까요? 잠깐만요.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너는 그냥 옷을 벗고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숯볼을 양 사이즈로 해서 좀 넣고요. 어우, 숯볼이 좋더라고요. 애들 뿌리를 딱 감싸고 있는 품이. 엄마가 아이를 딱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뿌리에 수분 보충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기특했어요. 착했어요. 자, 요렇게 하고요. 볼게요. 자, 머리를 조금 빼고. 자, 다시 또 미소토를 한 번 더 넣고. 자, 콩콩콩.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하나 안았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이 세월하고 얘하고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혹시 이렇게 온다든지 하면은 제가 얘를 화산석을 빼줄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꽃구개를 좀 잘 해서 뒤를 비워놓든 앞을 비워놓든 비워놓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또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더라. 얘가 안정감 있네요. 더 훨씬 안정감 있네요. 천하는 역시 조금 넓은 데다가 지금 그리고 얘가 지금 쭈글쭈글 해갖고 물을 못 먹어서 지금 그러지. 얘 물 먹으면 빵 터지면 엄청 예쁠 건데요. 글쎄요, 이제 분갈을 해놨으니까 덩치를 키우느라고 우선은 색깔을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얘도 실루엣처럼 색깔이 핑크하게 빨리 들어오는 애예요. 그래서 수련도 괜찮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수련철아 수련도 참 괜찮은 애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나는 철아는 자꾸 이제 덩치가 커지고 철아는 자신이 없어요 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너무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큰 화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난 천안에도 작은 화분에 심어서 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작은 데다 가셔도 돼요. 아, 여기가 조금 뒤로 넘어지네 자꾸. 있어봐. 장 빼주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네. 일단은 최대한 입장에 마사로 인해서 배합도 하고 둘이 부딪히지 않게끔 상견을 안 하게끔. 아이가 젖은데 젖은 상추하고 만나면은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철화를 철화도 잘 죽입니다. 철화도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철화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큰다큰다하니 철화도 잘 키우시던데 저는 또 이상하게 철화가 그렇게 또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자랑도 아닌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낮은 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니까 지금 먼너도 잘 크고 있고요. 아이들이 예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야, 미안하다 얘. 쏟았어. 여기 또 중간에서 빠졌네. 얘도 100% 이꼬지가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꼬지 엄청 잘 되니까요. 고객님들 참 재밌는 아이예요. 그리고 꼬집을 해놓으면 거기서 또 새꾸도 나오고요. 자국도 조금 나옵니다. 아주 예쁘게. 그래서 핑크 엘프 봄에 판매했던 아이고요. 여기는 수련철아. 수련철아는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프리트 어머니 얘기하는 수련철아는 가을이 기대되는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이쁘다. 생각보다 얘가 예쁘다. 너는 그냥 너 하나 내가 가지고 어무로 해서 너한테 진짜 얘는 짤뚱했을 때 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묻자라 갖고 빵떡이가 됐어요. 요즘 빵떡이 안 되는 애가 없겠어. 다 빵떡이에요. 전부 다 빵떡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얘는 물을 쫄쫄 끊겨 갖고 색깔도 내고 있네. 이렇게 아유 쫄쫄쫄쫄.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느낌의 다른 공방분인데도 잘 어울리네요. 둘이 솜블레분하고. 자, 이렇게 다리가 없는 화분인데도 얘는 토분의 재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물마름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실제를 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선택했던 첫 번째 화분은 너무 안 어울렸고요. 너무 컸고요. 너무 커서 제가 무거워지면 얼굴이 더 작아질 텐데 안 예쁠 것 같아. 얘가 원래 얼굴이 작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빵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이 없을 때 수분 조금 더 있으면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데다 심어 저 화분도 클 수가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그래서 일단은 딸딸 굳혀서 한번 예쁘게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변 철화하고 핑크 애플을 실제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오늘 너무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아, 진짜 해가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훅훅 들어와요. 이런 날 정말 몸관리들 잘하시고요. 우리 고객님들 건강하세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